자, 셀레스트 가볼게요. 셀레스트 뭔가 암벽 등반하면서 딸기를 타는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야? 그래픽 신기하네. 뭐야? 하트는 뭐고? 이건 일단 설정인가 보네. 뭐지? 버그예요? C는 뭐고? 진짜네. 글자가 없네. 그러면 저 뭐야? 게임 삭제했다 다시 깔아볼게요. 요 뭐야? 영어는 보이는데 일단. 이제 뜨는갑다. 이제 뜨네요. 옵션 한국어 돼 있고요. 스피드런 시계도 있네. 일단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기. 산 올라 볼게요. 메들린. 이름 바꾸기. 한글은 없나? 그냥 메들린으로 해야겠다. 오케이. 그나마 한글인 메들린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난 2D인 줄 알았는데, 요 시작 화면에 산은, 뭐야, 3D네. 여기다, 메들린. 편하게 숨 쉬자. 왜 긴장하는 거야? 나다. 가볼게요. 바람이 막 불고, 뭐야. 어림이 막 떨어져. 저 위로, 뭐야. 벽차기가 되는데? 그거구나. 반대로만 되네. 일단은 갈게요. LT가 오르기. 요렇게. 그러면 저기도 가볼래. 여기도 뭐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올라가 봐. 이게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와야 되나? 아무튼 근데 밑에 화면은 잘안 보이네. 밑에 미리 보기가 없다. 올라보고. 요 밑에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괜히 뭐야. 의심하게 되는데 일단 별거 없네요. 할아버지다. 실례합니다. 앞에 표지판이 부셨는데 얘네 말에 조금 귀엽네. 산 등산로인가요? 거의 다 왔어. 다리만 건너면 돼. 할머니였네, 할머니. 그런데 차도 수리하러 사람 불러야겠는데요. 마룻대가 무너져서 죽을 뻔했어요. 하하하. 내 차도 때문에 죽을 뻔했다면 산을 어떻게 감당하냐? 산은 험하다. 고런 덕분. 박쥐 같은 할머니요? 셀레스 산은 이상한 곳이야. 헛것이 보이시지도 몰라. 물 준비가 안 됐거든 말이야. 면에 가보세요. 퉁명스러워졌어. 깔깔깔. 일선 일단키. 막 무너져. 돌아가는 길이 없어. 뭐야? 대각선 X. 뭐야? 머리가 또 파래지네. 대시할 땐. 난할수 있어. 등산 간다. 이게 프롤로그였고요. 저기야. 근데 건물이 있네. 버림받은 도시. 오르기. 일시 중지 메뉴에서 저장하고 종료하기. 오케이. 그러면 진행상을 잃지 않고 끝낸 데서 무조건 시작한대요. 뭐야, 이거 까시구나. 딱 가고 알았어. 까시구나. 일단은 올라본다. 첫 딸기고요. 요만큼만 닿아도 먹어지네. 투잉! 뭐야. 저기 어떻게 쏙 들어가지? 그러면 요렇게 가야겠다. 일단은 올라 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오짜 아 이게 이걸 먹은 걸로 쳐주나? 아니네요. 어 뭐야? 어 됐다. 뭐야 먹은 거야? 저 먹은 거야? 아 근데 대시가 이게 시간이 있네요. 얘는 목숨이 없다. 아까 딸기는 먹으면 땡이었는데 저 딸기는 다음 페이지까지 가져가야 되나봐. 아이고. 근데 아직 뭐야 조작법이 머릿속에 안 들어왔구요? 우와 됐다. 요렇게 하면 되구나. 오케이. 아 뭐야 이러면 안 되고. 어? 아 이러면 위로 대시가 되구나. 짠. 어 뭐야 오 일단 올라가. 저기 날아다니는 딸기가 있고. 아 딸기 먹는 조건이 발이 땅에 닿아야 되는구나. 어? 일단 이건 무너지는 거고. 그래도 요 화면에서 화면이 거의 1스테이지처럼 그런 느낌이네.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시작 그런 느낌이라 좋네요. 최초로 안 가서. 어 뭐야 저 딸기 왜 날라갔지? 날개가 달려서 날라간 건가? 여기는 근데 뭐야? 아 여기 왼쪽에도 있네? 와 딸기. 오케이 딸기를 먹으려면 아 이것도 가시였구나. 오케이 그러면 일직선을 쭉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대시를 해야 되네요. 아 대시 아이고 대시하면 튀는 딸기요? 아 날개 딸기는 아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은 뭐야 밑에 내려갈 수가 없네 이거. 한 번 못 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와서 먹어라 그런 느낌이구나. 촥! 오케이 천점. 와 못 먹었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아 이게 그게 없어서 아쉽다. 화면 위아래 미리 보기가 없어서 아쉽고. 아이고 아 저기 그래 딸기 있을 줄 알았어. 웃자 잠시만. 오 잠시만. 어? 아 저기서 위에서 아이고 왼쪽으로 대시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아 벽에 붙어도 대시가 다시 안 되구나. 땅을 밟아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은 그럼 저 어떻게 먹지? 아 위로 튀어올 때 용수철처럼 점프 그런 느낌? 점프 아하 점프 아 오케이 점프 아 그러고 바로 벽을 꽝 바로 잡아야 된다. 꽝 어우 더 갔어야 돼. 꽝 어 됐다 어 됐다 야스. 아유 그래도 먹었지? 아이고 이거 대시해야 돼. 자꾸 팔날을 하다 왔더니 2단 점프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요. 딸기 먹어진 거 맞고. 오케이 뿅 뿅 뿅 나가. 오케이 여기도 왼쪽도 다 가봐야겠네. 그러면 저거는 뭐야? 저거는 딸기가 아니네. 근데 설마 지금 못 가는 데도 있는 건가? 나중에 능력을 더 얻나? 이게 어떻게 가? 이게 아무래도 못 가겠는데? 짠! 아무래도 못 가겠는데? 어우 이게 방향키
하는 대로 대쉬를 하는 애. 촥! 아, 근데 안 닿네. 대쉬 초기화예요, 저게? 아, 그렇구나.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 먹으면 다음에. 헤드예요. 아유, 한 번 더. 아, 우왕, 우인. 오케이, 요런 느낌. 너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어. 어? 사람이다. 안녕하신가, 동료 여행자. 안녕. 하이킹하게 끝내주는 밤이지. 그럴지도. 엄청나지. 존재 자체 믿을 수 없을 정도야. 그런 것을 찾고 있었으니까 얘는 약간 어려운 거 좋아하나 봐. 태우. 모험가지. 넌 말이 별로 없구나. 늑대 타입. 오케이. 아, 메들린이야. 한 번도 말 거니까 이름 얘기해주네. 콩과터, 먼 땅에서 어디에서 왔어? 시에를. 특별한 것처럼 들리네. 에이,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나 봐. 도시 전체가 버려졌대. 좀 더 캐내볼까? 도시를 탐험하러 온 거야? 아, 얘 사진가래요. 블로그라도 있는 거야? 현실적인 질문이네. 인스타 픽스를 써. 인스타, 요즘은 인스타긴 하지. 정상으로 갈 거야. 오케이. 정상에 도달하는 거 관심이 없고. 1800년도. 아, 진짜 실제로 인스타 계정 있어요? 짠. 여기 위는, 위에,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가던 길 가. 여기는 뭐야? 어, 뭐야. 아오! 밑에, 지뢰가 있네. 오. 오. 우차하! 바로 먹었죠? 바로 먹었죠? 아,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구나. 오케이.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고. 아, 잠깐, 여기서는? 여기, 아, 여기서는 그냥 위에서 가야겠다. 아이고. 호이짜, 촥! 요런 느낌. 다시 올라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은, 아, 요 위는 아무것도 없네. 요 위는 없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왔어요. 아, 처음이라 아직은 할만하죠. 요 위는 또 뭐 없나? 요 위도 뭐 없네요. 오케이. 근데 이 머리 색깔로 보면 되겠네. 대시 했는지 안 했는지. 아, 뭐야. 어우, 아우. 집어야지. 근데 있자. 벽 짚을 때마다 이거 눌러줘야 되는 게 조금 귀찮긴 하다. 촥! 아우.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왼쪽 벽에 붙은 다음에 기어 올라가서 저거 먹어야겠구나. 좀 더 가까이. 아우. 휙. 휙.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야겠다. 촥. 오케이, 요렇게 와서요. 집이네. 누군가의 집인데, 뭐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봐봐. 와우. 오케이. 촤! 감동 있는 것도. 와! 저건 또 찍이야, 찍. 오, 저거는 찍이었고. 뭐, 없잖아. 그냥 있는 공간이고요. 아마도.
여기서 대시 한번 촤악 이렇게 써서 오면 되죠? 오케이. 일단은 딸기가 몇 개를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봐. 어 이거 왜? 저거 무너지는 얼음이네? 일단 넘어왔고요. 어? 이래도 되는 건가? 아 맞지 맞지. 그럼 여기서 촤악 요런 느낌인데? 오 요런 느낌. 어 근데 저 틈 뭐지? 괜히 가보기? 아하 오케이 일단 이걸 타고 딱 갔다가 벽에 붙어서 떨어져야 되네. 아 벽에 붙어서 올라가야겠다 이것도. 아 근데 반동 때문에 저기 닿는다. 미리 더 빨리. 오빠! 와, 와우, 다이나믹한 거 봐. 어, 아, 자꾸 대시가 하이라이터 대시가 트리거였다 보니까 헷갈려. 얘는 대시가 X 버튼이에요. 자꾸 나도 모르게 트리거를 누르네. 촤, 아, 오케이, 됐죠? 내려와서 아오. 또 트리거 넣을 뻔. 촤! 어, 우와, 가운데 딸기를 먹어야 해. 아이고. 근데? 근데 저거 어떻게 먹어? 대시, 대시, 위로 대시를 이용해서 먹어야 되겠네요. 아, 근데 너무 대시하면은 또 박으니까. 아, 방금. 저 반동을 이용해서 그냥. 반동을 이용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아이고 생각보다 아 됐다 아! 와 저게 안 돼? 아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네. 와 방금 높이는 괜찮았는데 아 아니었고 너무 너무 일찍. 오 너무 아 뭐야 아슬아슬. 아 촥. 오 더 늦게. 훨씬 늦게. 에짜. 아이고 찌부가 돼버렸고 됐다. 아이고 아이고 뭐가 먹었는데 근데 위로 대시를 한번 썼어야 돼. 아이고 이제 느낌 알았죠? 아직 몰랐죠? 촥 됐다. 촥 오케이 요런 느낌이요. 이런 느낌이고 이번엔 벽에 붙어가지고 벽에 붙어서 짠 가면은 딸기를 어떻게 먹지? 일단 붙어봐. 아 그러고 대시로 먹어야겠다. 올라가서 아이고 대시를 먹고 벽에 딱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 제일 베스트는 요 오른쪽 면에 붙는 건데 아이고 오른쪽 면에 붙어봐야겠다. 거기서 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에이 이러면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딱 등으로 딱 먹고 바로 튀어 올라와야 돼. 아 등으로 근데 안 먹어지네? 일단
일단 근데 뭐야 방금처럼 먼저 대시를 써놓으면 위에 올라갈 때 대시를 못 쓰네요. 그렇다면 오케이 왼쪽면에 붙어서 뭐 어떻게든 딸기를 먹고 대시를 써서 올라가야 되겠네. 어? 아 일단 근데 대시 딸기를 먹으려면 대시를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아이고 쟤는 그리고 멀어져 그 사이에 너무 아우 멀어지는데? 아 그러면 미리 뛰어야겠다. 오짜 어어 아 오케이 그러고 붙어있다가 바로 오 뭔 말인지 알았죠? 촥 어우 아우 아우 될 뻔했는데 근데 대시도가 빨라서 좋다. 빨리빨리 다시 시작해서 좋네요. 여기서 어 아 그 돌아갈 때 천천히 돌아오니까 촥 요렇게 제가 생각한 건 요거 그리고 이거는 와서 반동으로 어? 근데 반동으로 왔는데 일단 여기 땅이 있고 와우 저거 박지 말고 그냥 위로 쳐. 그래도 여기서 태어나네. 수직선으로 아이고 됐다. 오케이 맞고요. 저기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 위로 올라와봐. 촥촥 이런 느낌 그러고 촥촥 오케이 그러고 어 뭐야 오 촥 오케이 뭔진 몰라도 일단 왔다 왔고 오 촥 오 일단 왔다 왔는데 밑에 딸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가는 게 아니네. 일단 산을 열심히 올라갈게요. 아 저기 떨어지는 얼음들 보이죠? 이렇게 떨궈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가면 될 듯? 뭐야 저기 가시가 나 있었네? 어? 가시가 나 있으니까 아이고 쟤는 잡고 떨어지자. 오케이 잡고 딱 떨어진 다음에 오케이 이러고 넘어갈게요. 이러고 봐봐 아 아니죠? 반동 촥! 와 생각보다 멀었고 촥 아우 다시 촥 오케이 어 안 돼요 조금 더 받아야 돼. 촥 오케이 딱 좋았죠? 이렇게 넘어와서 올라가고 응? 묘비 같은 게 있고요. 셀레스트산 등반하다가 쓰러진 자들을 위한 기념비. 허우 무서운 곳이야. 아 너무 지쳤다 이제 쉬고 싶어. 아 오 여기서 이제 불 피고 쉬는구나. 오 왜 가방도 갖고 있나봐요? 어? 뭐야 아 머리에서 똥 싸겠어.
이건 실수였을까? 뭐지? 일단 여기 스테이지 끝인가 봐요. 챕터 완료. 과연 몇 개의 딸기를 모았을까? 딸기, 아. 와, 반도 못 모았고. 근데 나 102번이나 죽었대. 102번이나 죽었대. 와우. LT는 뭐야? 아. 버림받은 도시에서, 그래서 깃발 하나. 25분 걸렸고, 102번 죽고, 20개 중에 9개. 완전 클리어 타임은 저기 또 따로 표시가 되고요. 스피드런. 이 게임이 스피드런의 진심인 것 같아. 오케이. 최소 사망도 기록이 되네. 결정심장. 아, 글로벌 스팀 통계. 순위네. 와우. 일단 오케이고요. 근데 진짜 딸기 다 모으려면 난이도가 상당하겠네요. 이게 첫 스테이지였는데.